느슨한 각성미를 가진 여자 현은정 김현정. 내 눈에만 보여요. 제가 사실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소리를 되게 잘 듣거든요. 예. 저쪽 끝에서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들도 다 귀에 들어와요. 그럼 민감한 지금 아오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도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들리거든요. 입체적으로? 예. 돌비 시스템으로 들리는군요, 모든 소리가. 뭐라고요? 돌비. 예. 너만 똑똑해? 강호동 씨가 돌비 그러니까 돌솥비 밖에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특히 피곤하거나 그 노래를 하면 기력이랑 체력이 많이 소모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럴 때 이렇게 주파수가 한번 삑 돌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무슨 이상한 소리? 이명 같은 게 아니고? 예, 정확하게, 청각으로. 왜 그래?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물어봤었는데 그러더라고요. 뇌파 검사도 했었거든요. 소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디테일하게 확 꽂히면서 들리니까. 어떤 소리? 뭐라고 들리는데?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릴 때가 있고. 그래. 되게 제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여자 소리 하나만 삐익 하게 들릴 때가 있어서 다 무서워요? 아, 무서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. 아, 그럼 이게 웃겨, 그럼 이 얘기가. 근데 결국엔 이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병원에서 이명 들리는 걸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? 아니요, 전 진짜 심각해요. 그때가 새벽 4-5시쯤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피곤 지쳐있는데 까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젠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고이기까지 시작한 거예요. 유인나 씨가 이렇게 제 친구면 옆에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까꿍. 끝나면 얘기해주세요. 저도 컵이 많아가지고. 지금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말하는 게 들린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귀신들이 노래소리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데 얘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해서 이렇게 환청이나 뭐 이렇게 나타나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오늘은 그런 거 없었어요. 오늘 우리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있잖아요. 왜 그래?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어, 예, 좋아요. 예. 어, 그래요, 예. 뭐뭐 음반 그 녹음실이 있거든요. 예. 거기는 워낙 귀신 보는 걸로 유명하고 선배님들도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. 그 시대 때 어떤 귀신, 과거에 어떤 귀신들이 지금까지 현존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아, 족보가 있구나. 근데 아, 솔직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있어도 저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죠? 지금도? 아니.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녹음을 하려는 바로 직전에 저한테 삭갓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바로 제 녹음 직전에 김민종 선배님께서 삭갓 귀신을 봐서 삭갓? 노래를 부르다가 비명을 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. 저는 녹음실에 들어가면 불을 다 꺼요. 집중하려고. 그리고 소리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. 그리고 이렇게 악보판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조그만 형광등 있죠. 예. 아주 악보만 이렇게 보이는. 예, 이것만 딱 보여요. 아, 여름에 이런 건 여름에. 아니, 한겨울에 공부하지 않았는데. 아, 이 봄에 웬 남양 특집이냐고. 계속 핀 조명을 살짝 딱 해서 조명을 딱 쏘면 예. 이 노래 악보에 이렇게 화이트지에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. 예.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 흰 조명이 그 라이트가 딱 있는데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도포 있잖아요. 도포 아시죠? 도포. 한복 같은 거. 도포자락. 도포가 치는 소리가 귀에 들려서